214,3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경보제약입니다. 경보제약, 은는 종근당 그룹의 계열사로 1987년 3월 설립되어 2007년 경보제약으로 사명 변경하였으며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순환기 약물과 흡입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다양한 일반의약품도 시판하며 의료기기, 동물의약품 및 영양제 등 동물건강 분야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 중임 2019년도부터는 의료기기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성을 다각화하는 등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는 분야의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원료의약품 사업을 시작으로 완제의약품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순환기 약물 및 항생제, 흡입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음. 대시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내 수위의 원료의약품 전문회사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료의약품은 일반 및 세파계 항생제, 항암제 API가 주를 이룸. 대시 항암제 공장과 하이포텐시 공장을 신축하는 한편 특허가 만료되는 항암제 및 고혈압 치료제 등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였으며 다국적 제약사의 CMO 사업에 진출하였음. 재무 대시 일반계 및 세파 항생제, 항암제 등의 원료의약품 내수 및 수출 확대와 빌다/빌다 메트정의 매출 발생 등으로 완제의약품 매출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원가율의 하락과 경상연구개발비 감소 등으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되었으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평가 손실 감소로 순이익 또한 흑자 전환. 대시 완제의약품 부문의 견조한 매출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일반계 및 세파항 생제, 항암제 등 원료의약품 부문 성장으로 외형 성장을 통해 수익 상승이 기대됨.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경보제약의 시가총액은 179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경보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63위입니다. 경보제약의 상장 주식수는 2390만 6800의 순주입니다. 경보제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경보제약의 퍼은 108.9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8.6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91.5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01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7배, 594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7번지억 원, 마이너스 66억 원, 1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4번지억 원, 마이너스 75억 원, 6억 원입니다. 경보제약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7번지 39%이고 유보율은 1127.4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28이며 전일 대비해서 28.39 더하기 1.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03이며 전일 대비해서 0.44-0.0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보제약의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5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51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63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경보제약은 는